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만든 차량, 그 다음에 국산차 중에서도 외국스러운, 예, 유럽풍을 많이 띄고 있는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바로 대우 GM의 알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7,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알페온, 그 다음에 알페온에서도 트림이 제일 높은 EL300 슈프림 등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 국산차는 아니에요. 완전 국산차는 아니지만 뷰익에서 넘어온 알페온 차량입니다. 국내로 갖고 오면서 살짝 디자인을 뭔가 국내 실적에 맞춰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릴도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지금 연식 대비해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투명도도 상당히 좋고 뭐 흠잡을 거 없는 차량이에요. 진짜 연식 대비해서 관리 상태는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기스도 살짝 그냥 가에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상태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거의 새 거예요. 거의 8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지금 일단 보시면은 문콕기스 안 보입니다. 정말 관리 상태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루프, 그 다음에 그냥 선루프가 아니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EL300 트림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D타이어 넘어가서 뒤에도 살짝 기스는 좀 있습니다. 뒤에 휠, 그 다음에 근데 타이어 상태는 진짜 앞뒤 모두 다 80% 이상 남아있어요. 타이어 상태 너무 좋습니다. 구매하신 다음에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진짜 주행하셔도 타이어는 교체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조금 뾰족한 느낌은 뭔가 좀 캐딜락 같은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열면은 일단 트렁크 공간면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정말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도 트여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골프채 꽤나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태도 지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뭐 기스나거나 그런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 상태는 정말 끝내줘요. 예, 끝내줍니다. 진짜 뭐 하나 흠잡을 거 없는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고 바로 엔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일단 시동도 정말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L300 최고급 트림이기 때문에 옵션도 빵빵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 두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은데, 일단 핸들 볼게요. 핸들로 넘어가서 일단 핸들로 넘어갈게요. 핸들도 보시면은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우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징 버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우드 그레인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넓어 보이는 느낌, 실내에서 딱 앉았을 때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평대향적인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좀 실내에서도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좀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위로 넘어갈게요.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개방감 좋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은 열리는 것도 잘 열리고요. 네. 그 다음에 닫히는 것까지 잘 닫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원터치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지지선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스마트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버튼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중간에 있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하는 퀵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에 보시면은 이 차량 이제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통풍 시트 없으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통풍 시트 있는 차량으로 구해왔습니다.
통풍 시트 3단으로 운전석 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옵션도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공조기. 공조기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에어컨 한번 틀어봐 드릴게요. 네,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시원하네요. 줄인 다음에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락 버튼, 언락 버튼, 그 다음 비상 깜빡이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어 노브도 뭔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냥 되게 부드러운 기어 노브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파킹 어시스트 버튼, 그 다음에 뒤에 커튼 버튼까지. 확실히 네, 그랜저, 그 다음에 K7을 겨냥한 차량이다. 진짜 빠지지 않는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옵션 설명드렸는데 뒷자리 공간 면에서는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 면에서 어우 널널해요. 진짜 그랜저랑 K7이랑 대응해도 전혀 부족함 없는 뒷자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앞에. 그런데 무릎 공간도 정말 널널하고요. 머리 공간까지 널널해서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자리에서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차량 보시다시피 실내 상태 정말 A급입니다. A급 중에 A급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오우, 시트 상태가 짱짱해요. 아직까지 정말 짱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암레스트 보면은 확실히 조금 예, 트림이 높다 보니까 뒷자리에도 버튼들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송풍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3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도도 따로 독립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뭐 이제 오디오죠? 오디오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컵홀더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깔끔합니다. 이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까지 넓은 알펜 차량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실내 느낌 상당히 괜찮아요. 운전하는 데도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지금 사이드미러도 상당히 넓어서 운전하는 데도 되게 불편함 없고, 그 다음에 확실히 상당히 정숙합니다. 상당히 정숙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코너링도 되게 안정감 있어요. 이렇게 쭉 돌면은 코너링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또 제가 좋아하는 V6 3000cc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 한번 쭉 밟으면은 잘 나가고, 거기에 또 브레이크까지 쭉 브레이크까지 상당히 잘 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닥이 지금 좀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ABS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타이어 상태가 좋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킹에서도 전혀 문제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하체에서도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추후에 뭐 교체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느낌은 안 든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시운전 해봤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알페온 차량 실내 외관, 그 다음에 시운전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총평하면서 엔진을 한번 열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V6 3000cc 엔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도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키로수도 정말 짧기 때문에 지금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아까 전에 시운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A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를 설명드렸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7,000km. 연식 대비해서 정말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에 거기에 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예, 주인이 한 분이 지금까지 타면서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요 차량의 요차 어때 판매 가격은 890만원입니다. 890만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 중대형 차, 키로수 이 정도 되는 차량 찾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알페온 차량, 국내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색상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좀 스펙이 다른 차량, 알페온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다른 차량으로도 선별해서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에 연락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차량 여기까지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방에 계셔서 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전국적으로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가 탁송 절차부터 해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차량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양한 차량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차량으로 항상 선별해서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더라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희 항상 저는 6시에서 7시 사이에 영상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